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이 강의를 굉장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강의를 계속 지속해서 해보고 싶은데 어떤 곳에 수요처가 있을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허비하는 시간을 좀 줄일까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강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책을 제가 한 권을 냈어요. 책을 썼는데 제 이야기를 책을 빌미로 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저자가 됐고 그 저자란 타이틀 혹은 책을 가지고 섭외 뭐 인터뷰 의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기회를 맞을 수가 있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보람있겠다. 또 이거를 제가 이제 무료로 한번 나눠보니까 써보니까 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좋다라는 이제 반응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보람됐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 글 쓰고 나서 굉장히 기회가 많고 좋은 경험이 되더라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또 두 가지 요렇게가 있었어요. 강사란 직업이 멋지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제가 말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방송 섭외가.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봤던 관심도를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뭔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겠다. 그거는 지금 아니면 말씀 못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약간씩 조금씩 준비해왔던 글쓰기나 책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 커리큘럼을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4주차로 이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버리기 또 아까운 거죠. 한 번만 하고 끝나기가 너무 또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지속해보면 좋겠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그쪽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 글쓰기의 어떤 효용성, 가치 이런 거 말씀드리거나 또 어떤 희망을 주는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어쩌면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장 뾰족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또 중앙아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시기상 그걸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